과학이에요. 암석, 2단원의 암석 단원 볼게요. 여기서는 외워야 할 것들이 좀 많아요. 암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암석이에요.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암석은 지각을 구성해요. 이게 더큰 거네, 그지? 여기에는 지각이 있다라는 거네. 우리 지구계 봤잖아. 암석이 여기 있네.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이 모여서 뭐가 돼? 지각이 되는 거야. 왜 되겠지? 맞아? 지각하고 지구 내부가 모여서 직권이 되잖아요. 그죠? 암석은 생성 과정이나 생성 원인에 따라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세 가지로 나눠요. 화성암은 마그마가 한번 녹았다가 이게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는 뭐예요? 화성암이고요. 퇴적물, 우리 뭐 퇴적암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이암, 사암, 역암 같은 거. 그지? 그런 것들이 굳어져서, 그 지금 화석 들어있는 애, 그지? 굳어져서 만든 게 퇴적물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건 퇴적암. 변성암은 이거든 이거든 상관없는데, 이게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한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변한 거야. 열 받고 압력 받아서 뭐라고? 변한 건 변성암. 한번 녹았다가 굳어진 건 화성암, 그냥 쌓여서 만들어진 건 퇴적암 세 가지로 화성암이에요. 화성암부터 보도록 하죠. 마그마 용암이 있어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건 마그마. 얘가 이 뜨끈뜨끈한 게 바깥에 지표 밖에 나온 거는 뭐예요? 용암. 알겠지? 이 안에 있는 게 뭐라고? 마그마. 요거는 뭐라고? 여기 바깥에 나온 거 여기. 용암, 마그마, 쉽죠? 생성 위치, 암석이 생성되는 장소에 따라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달라져요. 냉각 속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결정의 크기가 달라져요. 심성암하고, 이거는 뭐예요? 마그마죠? 마그마. 그지? 이 바깥에 있는 건 뭐예요? 용암이죠. 용암이 굳어진 거랑 마그마가 굳어진 게 틀려요. 마그마가 굳은 거예요. 야, 여기는 이게 뜨거운데 빨리 식겠어? 천천히 식겠죠? 그죠? 맞아? 결정이 어때요? 커요. 얘는 결정이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눈에 보이지? 맞아? 이거 결정 같아. 그지? 맞아? 하나하나가. 결정이 보이니? 안 보이지? 그지? 화산암은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아무튼 빨리 식은 거예요. 이건 천천히 식은 거고 이건 빨리 식은 거예요. 마그마가 용암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지표 부근이라는 지표 나오면은 물이 용암이래매. 그지? 맞아요? 얘는 결정이 작아요. 그러면 우리 화성암인데, 화성암은 심성암과 화산암으로 나누는데, 심성암에는 화강암, 반려암, 섬유암이 있고, 화산암에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있네요. 우리 현무암은 알아요. 우리 돌 하루방 만드는 구멍 송송 뚫린 거, 그지? 그지? 얘는 하나 확실히 알아요. 우리 아까 화성암이에요. 이 마그마가 굳어진 건 화성암이에요. 근데 이 화강암이 있어요. 화강암. 우리 뭐 옆에 봐요. 화강암으로 뭐 만들어? 화강암으로 우리 축대 알죠? 축대. 축대 무너지지 말라고 이게 돌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대충 쌓아가지고 맞지? 기억나지, 그지? 여기, 그지? 대충 싸가지고 축대 만들잖아요. 그지? 무너지지 말라고. 아, 표정들이 씨, 왜 이래? 건물의 외벽이나 이런 데를 만들어요. 비석.
우리 할아버지 산소가 보면 있는 거 비석 뭘로 만든 거야? 비석 알잖아. 비석 이런 모양이잖아. 자세하게 보면 그지?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 그지? 비석 만드는 거, 축대 만드는 거, 이거 뭐라고? 화 성함 중에서 화강암이야. 화강암은 뭐라고? 심성암이야. 심성암. 결정이 커. 왜? 마그마가 깊은 곳에서 천천히 굳어져서 만들어져서 결정이 큰 거야. 알았지? 우리 비석도 만드는 걸로 이런 거, 조각이지? 석굴암 일종의, 그지? 맞아요? 이런 거 만들어. 비석 만드는 걸로 만드는 거야. 첨성대도 같은 돌인 것 같아. 앞만 봐도, 맞죠? 비석, 이런 거. 화강암은 어떻다고? 화학작용에 강하다. 이거 필기하세요. 뭐라고? 화학작용에 강하다라는 건 대리암. 저 밑에 산성비에 약해. 산성비에 녹는데 얘는 그래도 산성비에 덜 녹아. 우리 할아버지 산소에 있는 비석은 그 돌상도 있잖아. 그지? 산성비 맞아도 어때요? 짱짱하죠? 그거 그대로지? 맞죠? 그대로야. 우리가 아는 거, 현무암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화성암 중에서, 화산암이죠? 화성암 중에서 화산암이죠?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빨리 굳은 거예요. 그죠? 결정이 작아요. 그지? 우리 이거 맷돌 만드는 거 맞아요. 돌 하르방도 그러고 맷돌도 구멍송송 난 거. 봤냐, 너네? 보기는 맷돌? 그림으로 봤는데 이런 비석으로 만든 것 같지 않고 구멍이 난것 같기는 하죠. 돌담 뭐 제주도 돌담이겠지, 그지? 우리 이 육지라고 하죠. 이 본토에는 그지 이런 거 별로 없죠, 그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 두 개는 보고 갔어요. 그지? 얘는 비석하고 축대, 얘는 돌하르방, 그지? 맷돌, 그지? 맷돌 만드는 애예요. 요건 나중에 보도록 하죠. 얘 생성, 화강암은 깊은 곳, 현무암은 지표, 냉각 속도는 느리겠죠? 결정 크겠죠? 심성암이에요. 냉각 속도 빠르고 결정 크기 작은 현무암 같은 걸 화산암이라고 해요. 쉽지요? 실험이 하나 있네요. 스테아르산이 없으면 산로를 이용하기도 하나 보지. 스테아르산을 녹인 후 그림과 같이 더운 물과 얼음물, 하나는 더운 물, 하나는 얼음물에서 각각 냉각시킨대요. 냉각시키면서 결정의 크기를 볼게요. 결정의 크기가 얘를 더운 물에서 냉각시키면 천천히 냉각이 되겠지, 그지? 여기서는 그냥 한 방에 되겠지, 그지? 스테아르산의 결정의 크기가 크대요. 응? 이거는 결정의 크기가 작대요. 더운 물에서는 천천히 냉각되면, 천천히 냉각되면 결정이 크고요. 자, 마그마의 냉각 속도랑 결정의 크기. 마그마가 천천히 냉각되면 결정이 커요. 빨리 냉각되면 결정이 작아요. 심성암은 결정이 큰 거였죠. 화산암은 결정이 작은 거였어요. 화성암의 분류를 볼게요. 우리 심성암은 결정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쓰세요. 조립질이에요. 결정이 큰 거를 조립질이라고 하고요. 이 위에 있는 거 화산암. 결정이 작은 거는 세립질, 세밀하다라는 표현하잖아. 간을 세자예요. 알겠지? 응? 세밀하다 할때그 간을 세자예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그 광물의 그 색깔, 뭐가?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면 어둡다라고 그랬어요. 철과 마그네슘. 자, 철과 마그네슘인데 봐봐. 각섬석 휘석은 어두운 색 광물, 석영 장석은 밝은 색 광물. 우리 배웠던 것 같아요. 석영 장석은 뭐라 그랬어요? 밝은 색 광물. 그 다음에 지금 나왔던 게 뭐야? 그지? 곽섬석 휘석은 어두운 색 광물. 그지? 이거 배웠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포함한 거는 밝아. 응? 밝아. 그지? 얘네들을 많이 한 거는 어두워. 알겠지? 우리 화강암, 아까 심성암에서 화강암 대표 주자. 우리 이거는 제대로 배웠었어. 그지? 아, 그지? 사용하는 용도도 봤었어. 그러면 일단 이 심성암에서는 화강암이 밝은 거고, 유문암 저쪽, 화산암 쪽에서는 유문암이 밝은 거다. 현무암이 어둡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 특징을 봤어. 얘도 봤어. 그지? 얘는 중간이야. 반려암이 어두워, 여기선. 알겠죠? 그렇게 봐야지. 그렇게라도 외워야 되는 거야. 그지? 이거 보고 특징을 알기는 힘들죠. 아, 쪼개는 모양 보고 할 수는 없잖아. 이거 더 쪼개면 어떻게 할 건데? 그지? 칼라로. 그지? 어떤 게 어둡고 밝고. 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것들은 뭐라 그랬어? 결정의 크기가 작다라고 그랬어? 그지? 그러면 우리 이제 구분할 수 있네. 결정이 작으면서, 그지? 작으면서. 결정의 크기는 작으면서면 이 여섯 개 중에서는 요렇게 구분해야 돼. 밝은 거, 그럼 요거. 그지? 어두운 거, 그러면. 그지? 이건 잘안 물어보겠지, 그지? 응? 중간이겠지, 그지? 퇴적암. 화자로 시작하는 앤데요. 우리 화성암이, 그죠? 마그마가 냉각돼서 만들어지는 건 화성암, 얘가 제일 큰 개념이잖아요. 그죠? 화성암 중에서는 또 뭐가 있어요? 심성암하고 화산암으로 구분되지. 심성암하고 화산암. 그지? 화산암, 화강암은 어디 있는 거야? 이 화산암의 대표주자지. 그지? 맞아? 화산암의 대표주자. 그리고 심성암의 대표주자는 현무암. 그죠?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구분해야 돼. 화땡암이라서 다 같은 게 아니야. 그죠? 화성암에는 화산암과 심성암이 있고, 화산암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화강암, 섬노암, 반려암이 있는 거야. 그지? 맞죠? 잘 정리합시다. 퇴적암은 퇴적물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암석이 물이나 공기 또 생물에 의해 풍화 또는 침식, 결론은 이런 풍화작용에 의해서 잘게 부서져요. 그 다음에 호수나 바다 밑에 쌓이면 퇴적물이 돼요. 그지? 자, 이 퇴적된 데까지 봤어. 그지? 퇴적된 다음에 이 위에 엄청 되게 무거운 거 알지? 돌이. 그지? 맞아? 위로 10m가 쌓여 있어. 100m가 쌓여 있어. 엄청 무겁겠지? 그지? 맞지? 그러면 다 젖어서 굳어질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 거예요? 퇴적암이 될 거예요. 너 졸리냐? 똑바로. 눈 표정이 왜 그래? 운반된 퇴적물질이 쌓였어요. 퇴적물의 무게에 눌려서 다 젖어요. 다 젖어요. 어디에 퇴적물이? 아래쪽에 다져지겠지? 무거우니까. 퇴적물 사이에 광물 성분이 채워진대요. 뭔가가 채워진대요. 그게 뭐야? 석회질 물질이라고만 외웁시다. 이거 그대로 쓸줄 알아야 돼.
우리 그냥 돌이 되기에는 좀 뭔가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거야. 그지? 뭐라고? 광물 성분이에요. 석회질 물질이 여기 보이죠? 채워져서 굳어지면 이제 돌이 되는 거야. 이런 게 없으면 이건 그냥 모래지, 그지? 모래지, 맞아? 모래지, 흙이지. 근데 이게 뭔가가 걔가 뭐냐면 광물 성분이고 특히 석회질 물질이다. 그 정도로만 전 합시다. 퇴적암의 특징. 알갱이의 크기나 색 등이 서로 다른 게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줄무늬를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층이다. 지금 이 하얀 곳하고 그 밑에 있는 거는 분명히 알갱이의 크기도 틀리고 색도 틀리지? 화석.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흔적도 되는 거야. 발자국도 되는 거고. 그지? 지나간 흔적도 되는 거야. 그지? 뱀이 10억 년 전에 지나갔던 뱀의 흔적. 그지? 뭐? 그런 것도 화석이 될수 있는 거야. 화석은 화성암이나 변성암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퇴적암에서 나타나요. 퇴적암은 퇴적물의 종류랑 크기에 따라서 우리 진흙이 있을 테고 모래가 있을 테고 모래보다 큰 자갈이 있을 거예요. 알겠지? 제일 큰 것만 한 거야. 우리 이 자갈만 야이 동그란 돌, 이 마우스만한 돌두 개가 모여가지고 이 왕돌이 하나의 퇴적암이 되겠니? 그 사이에 더 작은 것들이 들어가겠지? 이런 것들이, 그지? 자갈만 모여서 돌은 절대 안 돼. 그 사이에 뭔가가 더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모래만이 아니야. 모래도 잘 이렇게 모래를 한사 퍼가지고 잘 해봐요. 거기 고운 진흙이 있어 없어? 거기도 조금 들었지? 맞죠? 그래서 우리는 퇴적암에는 자갈이 모여서 된건 여감, 모래 사자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암이에요. 이암. 진흙은 이암. 진흙이 굳은 것은 이암이라고 하고요. 그중 층리가 잘 발달된 것은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중 쉐일이라고 그래요. 요거 필기합시다. 빨리빨리 썼을 때는 자, 실 봤어요. 진흙이 모여서 된게 이암이고, 모래는 사암이고, 자갈은 여감이에요. 석회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석회암이고요.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건 응회암이에요. 소금이 쌓여서 만들어진 건 암염이라고 그래요. 암염. 그죠? 소금이 굳어서 만들어진 게 암염이에요. 그럼 이 새끼 다시 뽑아서 소금 대신 쓸수 있는 거지요. 석회암. 산호나 조개껍데기 등의 석회 물질이 퇴적된 후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석회암은 염산과 반응하면 뭐가? 거품이 발생해요. 석회암은 뭐라고? 염산하고 반응하면 거품이 발생한다라는 거. 퇴적물의 크기는 자갈, 모래, 진흙이 크죠. 퇴적물이 쌓이는 위치랑 퇴적암의 생성 위치 볼게요. 가벼운 게 멀리 가겠지? 그지? 해안에서 가까운 곳에 자갈이 퇴적되어 뭐가? 여감이. 여기서 이렇게 오면 여긴 여감, 여기는 사암, 여기는 이암이 될 거야.
우리 옛날에 뭐더라? 시골에서 그 추수한 다음에 이렇게 커다란 롤러가 아니라 여기 뭐 이렇게 쇠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 큰 거예요. 이걸 막 돌려. 여기에다가 뭐를 넣을 수 있어요? 그벼 추수한 거 그러면 여기 막 떨어지겠지, 나달이. 그 다음에 우리 그거를 이쌀 알을 갖다가 절구에다가 넣고 그지 쿵덕쿵덕 찌면은 어떻게 되겠어? 껍데기가 벗겨지겠지? 물론 잘안 벗겨집니다. 생각처럼 안 됩니다. 그지? 엄청 힘들어. 잘안 돼요. 얘를 가지고 껍데기 어떻게 벗겨내야 되지? 자, 여기 커다란 선풍기를 준비합니다. 초대형 선풍기를 준비하고요. 이 위에서 이 쌀알을 껍데기랑 돼 있겠죠? 뚝 위에서 이 바람 부는데 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쌀알은 바닥에 떨어질 테고. 그지? 그쌀 껍데기인 겨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 따라 좀 멀리 가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쌀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반 쌀알이 있으면 절구에서 반 덩달이 떨어진 놈은 어디 떨어지겠어? 조금 더 여기 떨어지겠지? 가벼우니까. 맞지? 여기는 1등급 쌀, 여긴 B급 쌀이 되겠죠. 그지? 여감은 2mm에서 3mm예요. 3은 2mm? 16분의 1mm부터. 오, 16분의 1은 어마어마하네요. 진흙은 256분의 1mm예요. 눈으로 안 보이죠? 그죠? 응? 자, 5분.